네, 반갑습니다. 다이아몬드 카페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원 앵두금성분분석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오도리 해수욕장에서 지금 다이아몬드 카페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놀러 오시면 실제 정말 동화 같은 꿈 같은 현실이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이 놀러 오셔서 지금 보고 계시는 497g의 블루 공룡 다이아몬드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다이아몬드라고요? 그리고 공룡이라고요? 네, 둘다 맞습니다.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모양을 보니까 약간 뭐가 좀 범상치가 않죠? 네, 여기 허연 게다 다이아고, 이 알알이 박혀 있는 게다 다이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이렇게 지난번에 핑크 다이아몬드, 성유서처럼 보이는 핑크 다이아몬드랑 또 기타 다양한 종류의 이렇게 스킨 조직으로 있던 것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어디서 나왔다는 걸알수 있죠. 네, 이거는 하강암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요거는 눈이고요. 그리고 여기 박치기 공룡처럼 생겼어요. 요 부분이 약간 뿔 같은 게 이렇게 테두리로 있어요. 얘가 박치기처럼 할수 있는 이렇게 들이받는 그런 공룡 아닌가라고 할수 있죠. 아, 눈매 살아있죠. 포스가 좀 상당히 공룡스럽습니다. 공룡스러운 게 아니고 실제 공룡이니까요. 일부 뼈 모양이 좀 남아있고 전체적으로는 다이아몬드로 이미 넘어온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여기 알알이 있는 이게 석유수처럼 보이는 하강암 알이 아니고요. 네, 그곳은 실제 공룡이 갖고 있는 특징이 그대로 다이아몬드로 치환이 된 거죠. 즉, 피부 조직이 쭈그러들면서 구글구글해졌는데 그것이 다 탄소 유기물의 치환으로 인해서 방해석 쪽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고 이 다이아몬드가 되어서 지금 공룡이 다이아몬드로 넘어온 것이에요. 통으로 넘어왔습니다. 아주 드문 경우고 이것은 가치 평가가 있어서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리겠어요. 매우 희귀한 공룡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너소울 블루 다이아몬드입니다. 자, 여기 눈매도 살아 있고요. 눈매 살아 있습니다. 여기 눈이에요. 여기. 자, 여기 피부 조직 같아 보이죠? 놀라운 거는 이렇게 피부 조직이 디테일이 3D 입체로 디테일이 뼈 일부가 들어가 있음과 동시에 스킨 조직이 남아있으면서 다이아몬드로 치환이 됐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무섭죠? 와, 이 콧구멍 보세요. 콧구멍. 이렇게 눈에 이렇게 쫙 째려보니까 느낌 살죠? 그리고 여기는 이빨. 여기는 이빨 같아 보이네요. 야, 이게 진짜 오, 소름 끼칩니다. 그순 도마뱀 같은 그런 파충류 같아 보이는데 그것이 다이아몬드로 치환이 된 상태로 이렇게 크리스탈화 되고 있는데 크리스탈로 넘어왔어요. 점수를 따지 보면 크리스탈 100을 잡는다면 자, 여기가 가운데고요. 소름 끼치네요. 이렇게. 아, 완전 뭐 주라기 공원에서 나오는 그런 공룡 같아 보이죠. 째려보는 게 말입니다. 자, 반이 날아갔네요. 이렇게 다행히 이게 평면이 되니까 이쪽. 자, 그러면 이제 보석 감별에 진짜 다이아몬드 경도가 나오는지 먼저 여기 10자리로 해서 올려보겠습니다. 네, 어우 이거 8까지는 나오는데 올라가지 않네요. 자, 그러면 천천히 한번 올려보죠. 네, 손을 잡고 먼저 하얀 부분부터 올려보겠습니다. 오, 여기는 안 올라가고. 네, 여기는 올라가죠. 천천히지만 올라갑니다. 완전하게 투명하게 된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민감도가 높은 거를 가지고 한번, 이건 쭉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많이 올라가죠. 좋습니다. 민감도 많이 올라가는 것은 다이아 해당생이 되고. 일단 전체적인 거는 다이아몬드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반 석영의 주주는 넘어섰고 OKS도 넘어섰고 사파이어보다도 경도가 높은 건 맞아요. 자, 그러면 실제 사파이어로 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파이어 그냥 나가네요. 자, 그 다음에 네. 자, 파이졌나? 전혀 파이지지 않았어요. 파이진 게 아니고 이거 보시면 파이진 게 아니고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네, 통과. 다이아몬드 맞네요. 실제로 이제 반짝이는 것 자체도 네. 아, 밀리네요. 이게 파이지지 않고 그냥 나가 떨어지네요. 100% 다이아몬드 맞고 이제 다이아몬드라는 건 확실하고 여기 이제 눈알, 눈매가 있는 눈알이에요. 보이죠? 여기 눈이에요. 안에 있는 게 눈알이고 저기 있는 혹같, 이건 혹같은 이게 뿔혹들 이렇게 월계관처럼 딱 있는 그런 째려보는 그 공룡의 포스가 느껴지죠. 이야, 도마뱀 같은 느낌. 무슨 만화 영화의 도마뱀 같은 느낌 들죠? 자, 이렇게 느끼는데 이게 공룡 다이아몬드냐 아니면 다이아몬드 공룡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얘는 공룡 다이아몬드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다이아몬드 공룡이라고 불러야 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공룡 포스 너무 남아있으니까. 예, 공룡 포스 너무 남아있는데 화석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지는 공룡이다. 그게 오히려 얘한테는 어울릴 것 같네요. 얘한테만은 내가 공룡 다이아몬드라고 안 하고요. 다이아몬드 공룡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왠지 그래요. 코 구멍. 어우, 이게 진짜 소름 끼칠 정도로, 야, 피부 조직을, 조직이 다이아몬드 형태로 바뀌어 있는 이런 형태의 희귀한 보석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투명도는 당연히 좀 약할 거예요. 예, 당연히 이런 형태는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고 전체적으로는, 예, 좋습니다. 투명도가 아예 불투명이 아니에요. 한 이 정도 들어갑니다. 보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 정도까지 들어가져요. 한 2cm까지 들어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두께감이 있으니까 내품물이 같이 있고 하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엄청 투명도가 질이 좋아요. 좋습니다. 아주 눈 부위에도 네. 야, 이건 뭐 진짜 어디 뭐 무슨 만화 영화 찍는 것 같은 느낌이네. 만화 영화 조사 나온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네. 어이구, 야, 꼭 닭이나 뱀이나 파충류 보는 것 같죠? 근데 이게 공룡이라, 와, 색깔 바뀌는 거 봐. 와, 조명 들어가니까 더 이쁘네요. 오, 조명 들어가니까 더 이쁘네. 이거 저기다가 한번 저 조명에다 한번 돌려보고 싶네요. 얼마나 이쁜지 이따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용량이 얼마라고 했죠? 자, 자, 들어갑니다. 네. 497g. 그러면 5를 곱하면 497 곱하기 5니까 5735. 아, 예, 복잡하네요. 나중에 일단은 한 2000캐럿은 넘는 거니까, 그쵸? 5420이니까 2000캐럿 넘네요. 야, 이 양이 보통 양이 아니네요. 네, 좋습니다. 여기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공룡, 다이아몬드 공룡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네, 오늘 여러분에게 다이아몬드 공룡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상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부무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